네, 출발 증시현황 오늘은 하창봉 대표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저희 제약 쪽에서 봐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짚어볼까 합니다. 앞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지금 시간 외에서 거의 7% 정도 급등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정규장에서도 1% 정도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장 마무리하고 나서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FDA에서 그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정식 치료제로서 처음 네. 승인했다.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영향 미칠지 좀 봐야 할 것 같아서 이슈 네, 아침에 이제 속보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길리어드 사이언스 주가가 지금 시간에 보면 한 4%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내려갔었는데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약간 재료가 없는 정시였고 뭐 부양책 하나의 재료를 믿고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백신 개발에 대해서도 사실 계속 이야기는 나오는데 뭐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도 또 임상 진행 중에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을 하고 했는데 일단은 뭐 치료제긴 합니다만은 FDA가 정식 승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다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10월 미국 현지 시간으로 10월 22일입니다. 근데 이제 정식적으로 승인했고 역사를 좀 보면 5월달에 사실 긴급 사용 승인을 했었고 이제 5개월 만에 정식 승인이 들어간 겁니다. 정식 승인이 들어간 거고 지난 8월달 같은 경우가 이제 중증 환자 포함해서 모든 환자에 대해서 FDA는 처방 허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한 내용은 뭐냐면은 모든 환자는 맞긴 맞는데 약간의 제약은 나이 기준으로는 12세. 그리고 이제 몸무게 기준으로는 40kg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을 공식 승인한 내용이 되고요. 이 내용은 뭐 길리어드 사이언스 입장에서는 축포를 날릴 수 있는 네. 내용인데 미국에서 코로나 치료용으로 처음으로 정식 승인한 거고 현재로서는 유일한 의약품이 됐습니다. 정식적으로 이제 승인이 된 거니까. 근데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조금 살펴볼 게 이게 완벽하진 않죠. 완벽하진 않고 실제적으로 여전히 말은 좀 많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원래 이 렘데시비르가 이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된 정맥 주사 형태입니다. 정맥 주사 형태인데 이 10월 초순 임상 결과에서는 한 회복 기간이 이제 약을 투여받지 않은 환자 대비해서 5일 정도 단축됐다. 네, 치료제니까 이제 사실 5일도 단축됐다 그런 효과가 좀 있었고 뭐 가장 근래에는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렘데시비르를 투여받은 사실도 있는데 네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FDA 생각이고 이제 WHO는 여전히 글쎄라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 없다라고 며칠 전에 나왔었죠. 효과 없다라고 지금 보기보다는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 치료제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감기 치료를 받는 것은 감기로부터 발생하는 합병증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죠. 여기 지금 이제 그 코로나19의 특징은 뭐냐면 제일 먼저 폐 쪽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네. 이게 그 기관지가 협착이 되면서 줄어들면서 호흡곤란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열을 내려주고 그 기관지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관지 확장제 들어가는 기업들의 주가가 막 올라간단 네.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5일 단축도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사실 열 때문에 맞습니다. 열을 내리는 시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 때문에 지금 막 합병증이 계속 번지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것은 이제 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된 것 같은데 여기 사실 사이드가 있었어요. 사이드 이펙트가 뭐냐면 부작용이 뭐냐면 이 생식기능 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임기에 있는 여성분들은 저기 그 배란이 잘 안 되는 경우. 그다음에 가임기에 있는 남성들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기 가임기 넘었으니까 이제 정자수가 줄어드는 네, 맞습니다. 이런 그 사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과연 젊은 사람들한테 놔도 되는 것이냐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었던 건데 정식 승인이 났으니까 기준은 뭐 어쨌든 12살 넘으면 네, 근데 그거 이제 조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만병통치약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건 이제 미리 중심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 네. 오늘 이슈를 담으면서도 제가 후반부에 이제 그러한 결론 아닌 결론 제 의견을 좀 드릴 건데 다시 한번 이제 그럼 과연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만든 렘데시비르가 어떤 약인지를 다시 한번 네. 보죠. 네, 지금 시간의 주가입니다만은 시간의 주가는 참 이 차트가 조금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 내렸어요. 지난 한 3, 4월 달에 78불 하다가 지금 뭐 거의 56불까지 내려갔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시간의 주가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캡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일단 에볼라 치료제인데 사실 에볼라 치료제에서는 효능을 입증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개발을 정면 중단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지난해 연말 코로나19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중단되었던 이 에볼라 이 렘데시비르를 다시 이제 코로나 임상을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불과 한 10달 정도의 시간을 가져왔고 그래서 그 길리어드 사이언스 렘데시비르는 사실은 보면 뉴클레오타이드라는 유사체 항바이러스 제제입니다. 그래서 뭐 어디서 보면 RNA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올 텐데 네. 국내 관련 중에도 뭐 신텍과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보면 RNA 치료제 관련해서 주가가 좀 뭐 관련 좀 움직이고 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RNA 복제를 막아가지고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하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복제를 억제한다는 말은 뭐냐면 렘데시비르를 투여받게 되게 되면 바이러스가 이제 계속 복제하면서 계속 커지는 거잖아요. 변이를 일으킨다고 하는. 예, 그걸 이제 잡아주는 거죠. 기간을 좀 복제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는 건데 국내도 사실 이 부분을 벌써 대응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국내 대응을 보면 아까 오프닝 할 때 우리나라도 들어왔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올해 6월달에 이제 특례 수입 결정을 했고요, 식약처에서. 그리고 일본은 지난 7월달에 국내 공급을 실제로 시작을 했고 또 올해 또 7월달에 품목 허가를 했는데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좀 비싸요. 그러니까요. 미국이 보면 지금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을 경우에 공공보험을 받게 되면은 대략 400불 정도. 근데 이것도 보니까 되게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민간보험을 적용할 때 520불 정도 드는데 우리 돈으로 뭐 한 이 데이터만 보면 한 50에서 6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더 든다고 합니다. 한 번 맞을 때 딱 한 병 기준이거든요. 네, 바이알로 아까 지금 사진, 아까 사진에 있는 저기 제가 이제 그 담는 걸 바이알이라고 그래요. 네. 앰플 바이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 바이알에 500불이면 네. 하루에 3번씩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하루 3번 맞아야 돼요? 아 근데 이게 이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예, 뭐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 조그만한 한 병이 대략 보험 민간 적용해서 미국 기준으로 50만 원 정도면은 쉽게 말해서 하루 있으면은 하루에 1~200은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비용적인 문제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이 내용 자체가 길리어드 사이언스 입장 주가에서는 반응을 하는 거고 또 아마 지금 8시 40분이니까 예상 호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국내 이거 여기저기 관련주들이 아침 동시 효과는 아마 일단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제 코로나에 잠식당한 지 거의 뭐 몇 개월이죠? 네. 18개월 정도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치료제 가지고 또 백신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일 텐데 최근에 유럽 보면 오히려 더 확산되는 느낌이에요. 갑자기 그 생각 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한국 시간으로 10시에 네. 트럼프 바이든의 TV 토론, 마지막 있죠. 토론이 있는데 네. FDA가 승인했지만 하필 왜 이 타이밍에 그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예, 오늘 가장 중요한 6개 안보에 토론하는데 하필이면 왜 지금 이란 생각을 잠깐 해봤거든요. 네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에 좀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러잖아요. 음모론적으로 네. 시장을 보면은 아침에 해가 뜨는 것도 음모 같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도 음모 같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필이면 렘데시비르고 트럼프가 확진이 됐었던 거고, 근데 그걸 또 오늘 TV 토론이고.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 팬데믹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어제 기준으로 4,100만 명이고 전 세계예요. 미국은 절대적 1위입니다. 830만 명.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고 뭐 어제는 미국 내용이 좋았습니다만은 6만 명 정도가 다시 올라갔다는 거죠. 확진자 수가. 그러면은 이게 보면 충분히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렘데시비르가 물론 아직 백신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내용 자체가 미청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악재보다는 호재성 재료가 맞다는 말씀드리겠고, 한 가지 중요한 거 기억하셔야 될 거는 아까 말씀하신 부작용 중에 뭐 생식기능 저하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렘데시비르를 처방받거나 사망률이 높은 미국이 보면 사망률이 2.7% 나오는데요. 이게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중증 환자들입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예, 기저질환이 있는. 그래서 이게 완벽한 약은 아니긴 하지만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FDA가 이 렘데시비르를 우선적으로 정식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타이밍적으로, 또 미국의 대선 타이밍적으로 시장에는 뭐 좋은 메시지를 줬지 않나 그렇게 평가하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이제 이렇게 그 재료가 나오면 네. 최근에 제약바이오 쪽의 움직임은 이제 관련되는 것들 다 그냥 같이 예? 네. 친구 먹어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뭐 포털 사이트나 노트북이나 검색해 보시면 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저도 한 6~7개 정도 종목을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이게 렘데시비르 관련주다 이야기하는 관련주들을 가끔 언급은 되지만 점점 준비를 했는데 일단 파미셀이 제일 먼저 언급이 되죠. 왜 그러냐면 렘데시비르의 주 원료가 뉴클레오시드인데 이걸 생산하니까 파미셀은 사실 공시 들어가도 주 의약품 생산에 뉴클레오시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보면 이제 대장주로 우리가 파미셀 이야기를 하고 되고 또 진원생명과학은 과거 에볼라 바이러스를 백신 개발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 또 파미셀 진원생명과학 그리고 비상장회사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또 물론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를 생산했던 신풍제약이라든지 또 아까 이제 RNA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올리고 핵산 쪽에 이제 에스티팜, 기타 한올바이오파마 이 외에도 몇몇 기업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그냥 이거를 보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렘데시비르 관련주는 사실 없다는 시각도 좀 많습니다. 물론 이제 뉴클레오시돈이니까 파미셀 정도는 좀 보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오늘 좀 아침에 반응을 하더라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거 제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경희대학교 제가 10달 전으로 하는데 골든패스픽이라는 회사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APRG 약을 만들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인도입니까? 아프리카에 있습니까? 임상 1상을 진행을 했는데 임상 1상의 내용에서는 국내 이제 경희대 의료진 포함해서 개발한 건데 렘데시비르보다 50배가 높다. 그런 학회 보도도 좀 있었어요. 효과가. 예. 그러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에볼라 바이러스 만들다가 실패한 약이었고 지금 이제 울며 계좌 먹기로 빨리 들어가고는 있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관련주를 좀 언급드리긴 하지만은 이 관련주들의 실질적인 수혜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겁니다. 네, 그거를 좀 염두하는 차원에서 여전히 렘데시비르 포함해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의 개발은 오늘 FDA가 정식 승인을 했지만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어떤 모든 관점은 이거는 하나의 진행형이다라고 계속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진원생명과학이나 파미셀 정도 반응이 좀 강하게 나오긴 하네요. 파미셀이 지금 한 20% 정도 올라서 시작하지 않을까 싶고 이건 개장 후에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자 그러면 요 이제 종목들도 뭐 일단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목들 좀 봤는데 관련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4천만 명, 이 페이스면 뭐 또 5천만 명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네. 금방 갈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은 치료제는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열을 내린다든지 아니면은 기간을 좀 단축시키는 거죠. 입원 기간이라든지 사망률을 낮추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하니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코로나 백신 개발을 하는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기타 등등의 공격의 목표는 가장 시장에 힘을 줄 수 있는 재료는 누가 말해도 백신 개발이죠. 예, 백신 개발이 가장 공개 목표이기 때문에 그거는 달라요. 아, 좀 다른 거 있습니까? 왜냐하면 치료제가 없으면 백신이 무의미해요. 완벽한 백신이 네. 같은 그 콜라보는 맞겠죠. 그러니까 예. 이제 백신을 건강한 사람들한테 놔가지고 살짝 앓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확 번지는 경우에 치료제가 그렇죠. 없는 사람들이 백신을 안 맞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백신과 치료제 맞습니다. 백신을 투여했을 경우에 잘못됐을 경우에 다시 치료를 해야 되고 같은 그림이긴 맞긴 맞는데 제가 이제 완벽의 공개의 목표는 백신이라고 한 것은 결정적으로는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몸에 중화항체가 생겨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표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이게 또 재미난 게요. 약이 지금 모자랍니다. 아까 제가 4천만 명 확진자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네. 모든 확진자가 다 거기는 중증도 있고 경증도 있기 때문에 아닌데 지금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만든 렘데시비르가 연간 지금 목표가 200만 명 투여분인데 200만 명이면은 사실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는 왜냐면 아까 제가 4천만 명이 확진자라고 했습니다만 실제 확진자는 그의 10분의 1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보게 되면 지금 캐파 정도로는 되긴 되는데 이게 앞으로 또 어떻게 됐을 경우에는 그 누구도 예상을 못하는 거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퀘스천마크는 남아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 이제 중증 환자 그러니까 60세 이상 고령이라든지 중증 환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단축 효과는 있으나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경증 환자 좀 젊은 사람의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은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고 그래서 이제 전략적인 면에서 조금 이따 개장하면 제가 주가를 몇 개 보면서 보겠습니다만은 네. 아침에 상당히 강하게 들어올 겁니다. 아마 예상 호가 보지 않아도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그 기업들의 지금 절대 주가 위치가 우리가 속칭 말하면 차트가 꺾여 있습니다. 맞아요. 아까 뭐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상당히 꺾여 있기 때문에 우추세 상황이었다면 이 재료에 조금 더 반응하겠지만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짝 상승에 그칠 수가 있을 것 같고 시장의 전체적인 힘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양책 쪽에 더 관심 그리고 10시 전후에 미 대선 TV 토론에 더 관심을 가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